안녕하세요. 우리가 돈을 빨리 아주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모험을 많이 걸죠. 이번 인생에 모험을 걸지 않으면 평생 집못 산다.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된다. 벼락 거지로 지내야 된다. 요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많이 들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빨리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 합니다. 예, 저의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저도 20대 때 그런 욕심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뭐, 부동산 관련한 책도 읽고, 뭐, 투자도 하고, 경매도 하고, 주식도 하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지나 보니까 이제 너무 조급하게 생각했던 게 많더라고요. 뭐, 남들보다 더 빨리 중국 주식을 시작했고, 뭐, 러시아 주식을 하고, 미국 주식을 하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없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당시에 샀던 주식을 나름 그래도 잘 종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뭐 10배든 20배든 뭐 30배든 그 이상이 되기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럼 앞으로 과연 과거에 제가 그 경험을 겪었던 걸 앞으로 또 비슷하게 반복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 거죠. 왜 어려울 거 아니야? 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의 경제 성장을 못할 것 같기 때문이죠. 뭐 이제 앞으로는 제가 과거에 했던 모습들하고 좀 다르게 좀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고배당 우량주, 없어지지 않을 기업으로 오래오래 이제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담배상공사 KT인지 뭐 어느덧 지금 이제 주당 5,000원의 배당 수익을 줍니다. 적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게 좋겠죠. 최근에는 이제 뭡니까? 뭐 동서라든지 아니면 뭐 맥크리 인프라라고 할 때인지 뭐 장기적으로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 주식 이제 찾아보고 뭐 배당을 받는 걸 재투자하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채권 관련한 얘기들도 되게 많죠. 채권 관련해서 뭐 채권 이자가 이제 되게 높으니까 뭐 뭡니까? 금융사들의 이제 채권 수익도 뭐 나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이제 찾아보고 골라서 채권 이자 받으면서 지내도 괜찮겠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삼성증권의 코리안 리도 보이는 것 같고요. 각종 이제 금융지주사의 뭐 20, 30년짜리 이제 뭐 채권들도 보입니다. 그런 것들 사서 채권 이자 받으면 뭐 분기별로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래저래 뭐 적금 예자 예금 이자보다 그리고 뭐 주식 수익률보다 대략 더 나은 게 요새는 뭐 그런 채권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채권하고 고배당 우량주하고 이렇게 잘 배분해서 가져가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내다보고 짧게 금방 이렇게 뭔가를 이뤄낼 거라는 생각보다는 길게 내다보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따져보면 뭐 나름의 성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돈 모아가지고 언제 뭐 1억, 3억, 5억, 10억 만드냐라고 얘기할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1억, 3억, 5억, 10억을 뭐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얘기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염려하고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빡빡합니다. 그리고 뭐 1,000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우습게 보지만 그런 돈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으로 보고 하나씩 둘씩 갖춰 나가려고 애쓰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뭐 당장에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조금씩 자기의 것을 만들어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천히 가는 거 길게 오래오래 뭔가를 가지려고 마음먹고 준비하면 그것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빨리 너무 극단적으로 크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뭐 1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5배 불렸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5천 넣어가지고 2억 5천 만들어야겠네. 혹은 1억 넣어서 5억 만들어야겠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욕심이, 그런 마음이
네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리게 만들고 빚지게 만들고 평생 빚쟁이의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주식 해가지고 돈 벌고 부동산 해가지고 시세차익 10억 20억 벌고 뭐 그러면 참 좋겠죠. 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겠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아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남들 100명이 그걸로 돈을 벌어도 제가 뛰어들어서 돈을 못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들이 돈을 못 벌어도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남들이 다 쉽게 번다고 해서 나까지 쉽게 벌 수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쉽게 버는 걸 보고 내가 뛰어들 때쯤 되면 어떤 겁니까? 이미 끝물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부동산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가지고 코인 관련해서 사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부류들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쉽게 돈 벌게 하고 이제 흥분하게 만들고 혹하게 만들고 욕심 갖게 만들고 난 이후에 나중에 다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게 뭐 코인 사기고 주식 사기고 재테크 사기잖아요. 얼마 전에 뭐 55만 유튜브 뭐 왕개미가 뭐 사기로 이제 불기소가 됐다 그러던데 참 나쁜 놈이죠. 보통 사람들의 돈을 이제 뜯어서 이제 그렇게 해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런 것에 걸려든 내 마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쉽게 돈 벌려고 마음먹고 뭐 리딩방 있는데도 돈 집어넣고 돈 더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세상에 내가 마음이 단단히 갖춰져 있고 그런 기미 자체를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당할 게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사기치겠다고 작정하는 놈들은 워낙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들을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아, 뭐 빠져나오기 힘들고 거의 대부분 걸려든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나 돈을 쉽게 벌어도 내가 쉽게 벌 생각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저한테 열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잘 궁리하는 거 그게 어쩌면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죠. 우리 항상 투자할 때 얘기하잖아요. 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걸 명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걸 잘 간과합니다. 투자하다 보면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한테 특히나 저 같은 사람한테 돈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야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투자해가지고 5천만원 깨먹고 다음날 투자해가지고 1억 벌고 다음날 투자해가지고 또 뭐 7천만원 깨먹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심장이 터지고 제가 제대로 된 삶을 못 산다라는 겁니다. 뭐 매일매일 매달매달 단돈 5천원 만원 밖에 안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어쩌면 훨씬 더 안전하고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안전하고 오래 잘 살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